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 시황, 예. 제 채널에서 아이들 후원 캠페인 하고 있고, 한부모 가정, 주민센터 가셔서 문의하시면 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최고의 행복이자 투자다. 나와 내 가족과 주변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덕을 많이 쌓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채권부터 보시면, 이번 주는 이제 조금씩 팔고 있네요. 네, 조금씩. 그래서 그 상황 좀 보시고, 그러면 자 10년물 하기 전에 3년물, 자 많이 팔았네, 5천억 가까이. 그다음에 10년물, 네, 눈금만큼 샀고요. 외국인입니다. 자 그다음에 달러 선물, 네, 뭐 거의, 네, 뭐판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예. 네, 그러면 오늘 환율은, 네. 뭐, 잘좀 보시고. 그래서 일단은 채권 쪽은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박스권, 조그만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현재 파동상 3파기 때문에 또 한번 위쪽으로 솟지 않을까, 상승에 그런 게 보이면 좀더 긴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코스피 빅스인데요, 오늘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갭으로 떴습니다. 이만큼.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저점을 지키면서 오늘 갭으로 떴다는 거. 그러면 풋 쪽에 이제 강화가 시작이 됐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사항으로 뭐가 있냐면, 여기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렇게 만났는데, 이게 이제 호전된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올라가 있죠. 거기다가 캔들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의 이제 준비는 끝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현재 후행스팬 지금 캔들 바로 밑에 와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뚫고 올라가면, 네, 당분간 상승할 걸로 보이고. 오늘 종가는 21.11. 네, 그래서 우리는 요 30을 목표로 좀 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코스피인데, 코스피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예. 근데 오늘 역사도 또 다시 썼어요. 그죠? 예, 잘좀 보시고. 네. 그래서, 고점에서 이제 밀린 모습인데, 이제 하람이 형태. 네. 잘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얘가 이제 하락하면서 여기가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 조금 이상 현상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빅스가 올라가는데 얘도 같이 올라갔던, 네. 지금 얘도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그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좀, 여기선 정상적으로 됐죠. 얘가 고점이니까 얘 저점. 네. 근데 요 이상 구간이 16일 동안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보시면, 자, 그래서 하루 더 해서 오늘, 네. 자, 여기가 저점이네요. 잘못 찍었네. 그래서 여기가 저점. 그래서 하루, 오늘이 16일입니다. 여기 고점. 네. 여기서도 좀 보면 쭉 올라가다가 고점을 찍으면서 요런 모습. 네. 똑같아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요번 주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빅스가 자, 여기 최저점을 찍고 이제 뭔가 또 꿈틀꿈틀 올라가고 있다. 그동안에는 여기 구름대 영향으로 올라가서 조정받고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가 슈팅을 했지만 다시 내려온, 이런 상황이 있다가 여기까지 밀렸습니다. 얼마까지 밀렸냐? 19까지 밀렸, 19. 예. 그러다가 지금 21로 올라갔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요 지수하고 요거, 당분간 얘도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풋 쪽이 지금 강화된 걸로 봐서는 잘좀 보셔야 되겠다. 네. 왜 강화가 됐을까? 왜 갭으로 떴을까? 예. 네.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이제 코스피 역사입니다. 네, 역사인데, 오늘 어떤 사람이 와서 점잖게 얘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상승할 거다. 예.
그죠? 저는 말씀을 드리기를 더 상승할 수도 있지만 제한적이다. 그래서 제가 코스피 역사를 분석을 해서 드렸을 때 2878까지 일단 1차적으로 열어두시고 상승의 경우, 자, 그다음에 좀더갈수 있는 경우는 3048까지 열려 있다. 예. 왜? 제가 파동을 계산해 보니까 여기가 5파 고점이었고 2018년. 네. 그다음에 지금 이게 A파, B파. 예, 지금 현재 불규칙 조정이다. 그래서 불규칙 조정은, 네,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네, 100명 중에 99명이 다 속는다. 왜요? 여기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더 상승의 모습이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 파동 카운트상 여기가 5파 고점, 여기에 A파, B파, 그러면 요거는, 예, 요거는 가짜 꼭지점, 요게 이제 진짜 꼭지점이 되는 거죠. 네. 그죠? 예. 그 증거로서 123.6%, 138.2%, 요거. 잘 명심하시고. 그러면 한 명도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상반기, 내년 상반기, 12월 달 하고, 예. 그걸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자, 상승으로 무조건 배팅해라. 자, 그런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야, 조금만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갈 거야. 두 부류가 있습니다. 상승 론다들 중에는, 네. 유일하게 저만 지금 하락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시파동이다. 예. 네. 불규칙 조정, 시파동 나올 것이다. 자, 상방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2878, 3048. 예. 네. 근데, 2878 가기 전에, 자, 뭐가 걸리냐? 지금 1998년 여기 저점을 이어 있는 요 아래 추세선, 네, 그걸 그대로 추세대로 옮겼더니, 자, 여기 고점 보이시죠? 네, 자, 고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 한 번, 두 번, 지금 세번 걸렸죠? 올라갔습니다, 급하게. 자, 그다음에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째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조금만 내려왔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이 조정폭이 상당합니다. 2000선 부근입니다. 여기. 잘좀 보시고, 예. 자, 시나리오 하나, 예. 둘. 자, 얘가, 요 정도까지 내려오는, 여기가 1800대까지 내려오는 둘. 자, 그 다음에, 예. 정석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돌림 비율 얼마? 1200대, 셋.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0, 1800, 1200. 네. 어떤 게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 귀신 할렙이라도, 예. 여기 있는 저는 객관적인 지표를 말씀을 드린 거지. 예. 이런 거. 61.8%, 뭐, 38.2%, 예. 61.8%, 요렇게. 예. 그냥 무조건 상승이다. 아, 그럼 말이 안 되죠. 예.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이, 여러분 이게 지금 비쌉니까? 쌉니까? 예? 어마무시하게 비싼 겁니다. 이 비싼 데다 대고 계속 사라고 한다는 게 저는 양심상 그렇게 못 하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계속 상승으로 간다 이기야. 가긴 뭘 갑니까? 밑으로 골로 가지. 예. 이렇게 걸려 있는데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요 위에도 걸리고, 여기 123.6% 라인, 2878. 예. 네. 걸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더 올라가더라도. 그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네, 11월 달의 거래량은, 이거는, 요 장은 외국인이 만든 장이 아니라니까요. 예. 네. 개인들의 비트에 의한 올린 장입니다. 예. 네. 외국인들이 그걸 모를까요? 다 알아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불규칙 파동이고, 조정을 2000, 1800, 1200까지 세 가지 시나리오로 갈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상방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 얼마든지 위로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4000, 3000, 3000은 제가 얘기를 했죠, 이제. 예. 왜냐면, 이 워낙 지금 세게 들어오니까,
예, 얼마나 비투가 극성인지 몰라도,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그런 걸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 그래서 점잖게 얘기하길래 저도 지금 점잖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 자, 걸리고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예, 더 올라가서 여기까지 찍고 내려올 것인가? 그거 문제지. 예, 영원히 계속 갈 것이다? Oh no.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잘 판단하시고, 예, 그리고 이 조정폭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미래 일이니까. 그렇지만, 예,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한 번쯤은 예상을 해보는 거죠. 아, 이 정도까지는 조정을 줘야 된다. 예.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환율 보시겠습니다. 자, 환율. 네, 오늘 1.5 놀랐습니다. 예. 대단한 환율입니다. 예, 잘 좀 보시고. 예, 그래서, 자, 월봉상에서는 일단 78.6% 라인 살짝 지금 벗어나 있는데요. 종가상으로 한번 보시고요. 여기가 얼마냐면, 예, 1100원대입니다. 1105원. 네. 여기 만약에 요번 달 내로 탈환하면, 예, 엄청난 여기 지지력 보일 겁니다. 잘 좀 보시고. 자, 주봉 보시겠습니다. 네. 드디어 주봉에서 의미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게 뭐냐? 자, 일단 저점 찍었죠? 네. 그 다음에 거의 바닥이 갔죠? 자, 여기 저가가 얼마냐면, 예, 1080원 90전. 1081원 10전. 네. 보이시죠? 거의 바닥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생겼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 고, 저, 저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추세적으로, 자, 앞으로 이제 쭉 봐야 되겠지만, 자, 이 영선을 넘는 이런 흐름이 생기면, 예, 얘는 상승으로 올라갑니다.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심리선도 지금 살아났죠. 예, 중요한 겁니다. 심리선 얼마죠? 예, 30입니다. 돌파했습니다. 예, 풍덩 빠졌다가. 예, 그러면 자, 뭔가가 지금, 예, 환율 쪽에서 꿈틀꿈틀 하고 있다. 자, 얘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 자, 여기서 고점을 찍는 이런 모습. 그래서 고고, 그 다음에, 예, 심리선도 올라오다가 이렇게 해서 고점을 찍는 모습. 그러면 주봉상에서 단기적인 고점. 제가 그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죠. 요거 3주에서 4주에서 5주 정도 지나면 뭔가 변화가 보일 것이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거? 요거. 여기 시가를 넘어야 됩니다. 1104원. 주봉상. 예. 강력하게 돌파하면 위로 상승 확실하게 맞습니다. 예. 잘 좀 보시고. 일단, 환율 쪽에 상승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 예, 잘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면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조금 들어왔네요. 그죠? 네, 외국인이 많이 안 파니까. 자, 그러면, 네, 문제는 여기 이제 시가죠. 예, 얼마죠? 1092원입니다. 여기를 강력하게 좀 돌파해야 되는데, 올라가려면. 자, 다시 루틴 전환선 위에, 그 다음에 기준선 위에, 자, 후행스팬 캔들 위, 그 다음에 구름대를 돌파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지표값으로는 여기 0을 돌파하면, 다시 한번 0을 돌파하면, 자, 추세적으로는 지금 잡았습니다. 예, 추세적으로는 잡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요. 그래서 자,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잘 보시면 되겠다. 자, 아시겠죠? 주체별 매매입니다. 네, 오늘 개인 1조 넘게 샀네요. 외국인 팔고, 네, 외국인 적당히 팔고, 기관 음해무시하게 팔았습니다. 네, 뭐 코스닥은 크게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자, 좀 전만 해도 엄청난 물량이 있었는데 지금 막판에 이렇게 다 털었습니다. 없습니다, 물량이.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 투자 추이. 자, 코스피 팔았죠. 외국인. 코스닥 조금 샀습니다. 자, 차익 엄청나게 팔았죠. 예. 자, 그 다음에 비차익 좀 나왔고요. 자, 선물. 네, 요렇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12월 달 들어서 요때
네, 11월 30일부터 시작해서 뭐가 많죠, 지금? 네, 매도가 많죠, 외국인들. 매수는 없습니다, 거의.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지금 12월 달부터 선물을 팔기 시작했다. 잘 보시고. 자, 콜 없죠? 풋 조금요. 예, 네, 잘 보시고. 자, 미니 한번 잠깐 볼까요? 미니도 엄청 팔아지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외국인들은 지금, 네, 계속, 코스피, 계속 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죠? 예, 선물도 매도가 나온다. 예, 잘좀 보시고. 자, 그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고점 부근에서 계속 개인만 삽니다. 잘 보시고요. 자, 보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기관 중에서 누가 많이 팔았냐면, 예, 연기금은 계속 팔아요. 사는 게 없고요. 예, 금융투자에 샀다 팔았다 하네요. 그죠? 잘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증시 자금으로서, 아직까지도 융자 잔고가 증가합니다. 11자. 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이제 코스피는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네.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외국인 안 들어왔죠, 일단. 네. 그 다음에, 크로스 났습니다. RS 시그널, 그죠? 잘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캔들은 자 시오링 스타, 예. 지금 요 양봉에 이제 지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지금 요 음봉과 양봉 하람이, 예. 지금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다. 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박스권 있는데, 예. 계속 박스권 유지. 요거 이탈하면, 예. 조금 하방적으로 압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표값은 고점 고점 다 찍었고, 네, 잘 보시고요. 뭐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네,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파동상으로 자 1파 2파 3파 4파 5파 AB 불규칙 조정에서 지금 138.2% 라인 살짝 오버했는데 지금 여기 추세선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추세선 여기 걸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 얘네들 외국인들 많이 팔고 있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 고점과 고점이 낮아진 엄청난 다이버전스 잘 생각하시고. 자, 주봉입니다. 자, 주봉에서 오늘 네, 스타캔들 뜨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오늘 네. 눈금만큼 팔았네요. 그죠? 네, 조금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지표값을 보니까. 지표값을 보니까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네, 잘좀 보시고. 자, 일봉은요. 자, 일봉은 여기까지 쭉 추세를 제가 이제 그렸는데 잘좀 보시면 네. 지금 오늘도 좀 팔았죠, 외국인들? 네. 제가 왜 외국인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이 팔면 연속적으로 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 11월 25일부터 산 양보다는 판 양이 많아요. 그 전에 조금 샀다가, 그죠? 네.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LSR 스퀘어도 지금 고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다 캔들들이 이렇게, 스타 캔들, 도치, 이렇게 좀 작아졌죠? 자, 상승으로의 전환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지금 역사적 고점 다시 썼습니다, 오늘. 잘좀 보시고. 자, 그래서 74,500원. 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죠. A파, B파. 불규칙 조정이고, 지금 지표 고점들을 다 찍고 있다. 자,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예, 조금 팔고 있습니다. 그죠? 예. 조금 팔고 있다. 예. 여기서처럼 이렇게 많이 팔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어마무지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보시면, 네. 주봉에서 음봉이 뜨기 시작했네요. 네. 자, 3주째 연속 3주째 메인, 네, 매도세.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주 첫날, 자, 음봉이 뜨기 시작했다. 잘좀 보시고. 그래서 오늘도 또 역사 또 썼네요. 그죠? 네, 계속 역사의 역사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 고점하고, 2781. 자, 그 다음에 여기 고점 2782. 1포인트 차이입니다. 예, 거의 고점이 같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이제는 이제 뭔가의 멈춤 현상이 있지 않을까? 예, 오늘 외국인 또 팔았고요. 거래량 많지는 않습니다. 예. 자, 약 주가가 쭉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줄고 있어요. 네. 그만큼 네, 에너지가 이제 점점 부족해진다. 자, 하람미. 네. 인사이드 데이 훅 리버설 잘 좀 보시고 자, 그러면 앞으로 네. 다음 주간이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간 중요하겠네요. 잘 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11월 30일 날 이후에 많이 안 들어와요. 고점은 계속 올라가는데 예, 개인들 매수세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예, 고점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예, 지금 여기서는 2700 이탈 여부가 중요합니다. 요 박스권 특히 요 박스권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강하게 이탈하면 2700 요때를 잘 보셔야 되고 앞으로 조금의 어떤 이제 좀 그 이벤트들 때문에 예,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으니까 잘 좀 보시고요. 네. 지금 예, 고점의 고점입니다. 잘 보시고 지금 일단 종가상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네. 코스닥이죠. 예, 코스닥은 얘도 역사적 고점이 역사적은 아니고 예, 최근으로 이제 최고점입니다. 잘 좀 보시고 외국인들 조금 매수가 들어왔는데 자 얘도 더치 캔들 뜨고 있고요. 네 고점을 찍었고 잘 좀 보시고 얘도 고점 네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일봉을 보시면 네 일봉은 여기 단기 추세선을 이탈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더치 캔들 떴죠. 네, 거래량 많이 안 들어왔고 네, 지금 시장 분위기를 읽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 보니까 네, 모든 주체지들이 잘 보시고요. 네, 그래서 얘는 요 이탈 여부 요거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 고점을 넘은 상황이죠. 네,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옵션.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행사가가 372.5. 네, 보십시오. 네, 지금 이게 콜이거든요. 장악했죠. 네, 자 이제 하락. 얘도 고점을 역사적 고점을 찍었는데 내려올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풋을 보시면 풋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 네,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실 게 이겁니다. 풋콜 레이시오. 요거를 꼭 보셔야 되는 게 자, 거래량에서 지금 현재 여기 자 이게 올라갈 때 옆으로 누웠다가 좀 살짝 틀고 있죠 위로. 예. 그 다음에 얘는 요 기간 동안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죠? 네. 근데 예, 지금 요 방향을 틀어서 올라가게 되면 요거 잘 보시고 이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틀고 올라가는 이렇게 누웠다가 그죠? 누웠다가 틀고 올라가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 네 풋 승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빅스가 예, 올라간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자 거래 대금 보셔도 얘도 풋 승 그죠? 예. 잘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요거 추이를 잘 팔로우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옵션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잘 좀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옵션 포지션 추정을 보면 행사가는 요거예요. 예. 지금 그러면 자 콜 쪽을 보시면 예, 개인들만 지금 상방에 배팅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쪽으로 예. 올라라 올라라 지금 로또를 돌리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과 이제 기관은 아니야 지금 그러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풋 쪽을 보시면 풋은 자 외인들이 지금 예, 하방 쪽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예,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362.5 거기까지 조금 이렇게 해놓고 있고요. 조금 많이 늘었죠? 네. 자, 저를 좀 보시고 예. 그래서 선물은 지금 네, 7만 5천 계약 정도 지금 누적으로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은 예, 지금 많이 좀 샀습니다. 잘 좀 보시고 선물은 샀네요. 지금 현재 예, 요거 잘 좀 보시고요. 네. 그래서 요걸 좀 보시면 일단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막판에 또 조금 샀어요.
얘가 잘좀 보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내년 3월 물5,665 계약 현재 누적하고 있고요. 잘좀 보시고. 지금 포지션이 조금 애매하지요. 네, 잘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ADR 값이 이제 100입니다. 100. 예. 그냥 똔똔이죠. 똔똔. 예, 잘좀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이게 뭐냐면, 연결 선물, 선물 포지션입니다. 예, 이게 지금 보시면 조금 그림이 틀려요. 현재 모습하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요때 2019년 8월경부터 얘네들이 샀어요. 8월경부터. 그죠? 여기 매수가 쭉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조금 팔다가 요때가 얼마냐면, 요때를 찍어서 한 6만 7천, 한 7천, 7만 정도 계약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쭉 끌어올려서 지금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연결 선물이기 때문에 얘는 고점이 틀립니다. 오늘 역사를 썼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역사예요. 요거 12월 9일 날이 예 얼마냐면 371.80입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자 여기까지 샀어요. 23만 2천 계약. 예. 그러고 나서 이때가 11월 27일 경 예. 이때부터 팔기 시작합니다. 지금 잘 보세요. 그래서 이때가 지금 얼마냐면 예, 21만 8천 그죠?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파는 거 예. 자 그래서 역사 고점은 12월 9일이고요 네. 그 다음에 언제부터 11월 27일부터는 외국인들 팔기 시작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예,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자 쭉 7만 계약부터 지금 23만 계약까지 올렸어요. 여기까지. 네, 어마무시한 수익입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 자, 12월 말부터 해서 지금 계속 꾸준히 팔고 있습니다.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그죠? 그다음에 이제 캔들 패턴도 좀 다르죠? 네. 그죠? 네,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기관도 마찬가지 이제 여기서 또 사 들어갑니다. 그죠? 기관은 엄청 손해봤어요, 지금. 네, 외국인하고 완전히 반대니까. 예.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띄고 있고. 자, 그 다음에, RSI 같은 경우는 현재 얼마냐면, 네, 64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R스퀘어드 LRS 지표를 보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이렇게. 예. 자, 그 진즉에 얘는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돼서 고점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건 연결 선물입니다. 쭉 연결이 돼서 그러면 고점이 얘는 371.8. 예. 그러면 보실 거는 딴 거 보지 마시고 예. 이 고점 371.8을 연결 선물에서 넘어갈 수 있나. 예. 코드는 10100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R스퀘어드 LRS 다 죽고 있다. 결국에 무슨 얘기다? 추세적으로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예. 이런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뭐 여기서 뭐 더 간다, 위로 간다. 예. 그건 감으로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지금 옵션 포지션만 봐도 한 362.5 예. 거기까지는 이렇게 지금 하방을 보고 있다. 예. 보험 들어놨죠. 외국인들이. 자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예, 330부터는 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사놨다. 밑으로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확실히 자리는 안 잡았습니다. 잘 보시고 자 선물입니다. 예, 요거는 아까랑 틀리죠. 네. 요거는 선물이 아니라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 예. 그래서 지금 코스피 200 종목에 예, 지수화해서 요렇게 자, 3주. 그죠? 12월 초부터 계속 팔기 시작한다. 외국인들. 잘 보시고 자, 도치 캔들 뜨기 시작했고. 자, 고점 찍었고. 그죠? 자, 지표값이 고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자, 앞으로 예, 하락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면 200 지수를 보시면, 예. 얘는 371입니다. 요거. 시가, 종가가 여기. 네. 요거 무너뜨리면, 자, 어떻게 될까요? 예. 앞으로 요거 잘 보셔야 된다. 그죠? 네. 거래량 조금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대형주 위주의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을 보시면, 아까 틀리죠? 지금 여기 최고가가 368이고 여기 최고가가 371이죠. 이걸 뭐라 그러죠? 백오데이션. 예. 조금 전에 코스피 200 틀리죠. 연결 선물하고. 그죠? 잘 보시고요. 네. 그래서 그림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 보시면 주봉상 얘는 지금 장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환선이 횡보하고 있고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네. 지금 제가 이제 여기 366 여기 고점들이거든요. 얘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죠. 자, 그러면 향후 자 거래량 일부 터졌고 외국인들 눈꽃만큼 샀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요 안에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종가가 요거 잘 보이시죠? 요거 예.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박스에서 머물다가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박스에서 머물다가 여기를 이탈할 것이냐. 거기가 얼마냐? 357입니다. 요거. 여기에 시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번 주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하네요. 보니까. 예. 종가상으로는 지금 들어와 있죠. 여기 지금 박스권 안에. 예. 그래서 지금 요런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자, 외국인들이 요때 11월 30일 달부터 해서 지금 선물을 팔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예. 그러면 뭔가 앞으로 네. 조금만 어떤 변동성이 트리거에 의해서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악을 했고 자. 키 리버설. 네. bearish engulfing. 네. 자, 하락으로서의 예고가 떴으니까 내일 여기 저점 예, 저점이 얼마냐면 364.95입니다 예, 364.95 요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급격히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요 박스 지지 여부가 음하무시하게 중요하게 됐는데 자 앞으로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수가 위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예, 이 박스권에 들어왔다가 머물고 자 밑으로 폭락을 할지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앞으로 뭐 추세적으로 더 올라간다는 뷰는 네 저는 조금 뭐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뷰는 있지만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없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오늘 점잖게 말씀해 주신 분은 제 뷰도 열심히 참고를 하십시오. TV에 나오고 예, 방송에 나오고 이름 있는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변방의 장수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쭉 코스피 역사도 좀 분석을 조금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 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냐? 자, 종합에서 또 이상하게 그림이 그려졌네요. 네, 잘 좀 보시고요. 자, 이걸 보겠습니다. 네, 이걸 보는 게 낫겠네요. 자, 산이 높으면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골도 깊다. 예, 여기까지만 내려와도 1700, 예,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예, 잘 보시고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이들 후원 좀 진짜 많이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변곡 구간에 있다는 건 저는 뭐 제 감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그널에 의해서 지금 느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좀 참고하시고 아이들 후원 많이 해 주십시오. 제 채널은 교육 채널이고 예,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요. 예, 영상은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자, 무조건적인 신뢰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